드디어 욕승 파크 파크뷰 3베드룸 긴급 전매 매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스티브한 부동산 TV의 스티브한 애슐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욕심만 파는지 아시고 네. 네, 그러신 분들 계시지만 저희가 다른 것도 많이 팔죠. 그렇죠. 네, 많이 저희가 팔고 있습니다. 분양도 많이 팔고 있고 뭐 최근에는 또 유튜버 그죠? 캐나다 네. 빵쟁이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저희에게 의뢰를 해주셔서 네. 저희가 에버스포드까지 가서 네. 투베드룸 저축 콘도도 도와드렸고 네. 노스밴쿠버 단독 주택도 오일탱크가 있었다고. 네, 오일탱크가 있어가지고 진짜 막 포크레인 끌어오고 미사일 같은 것도 빼 그러니까 막 이상 드럼통 엄청 컸습니다. 뭐 등등 저희가 최대한으로 스무스하게 딜을 성사시게끔 항상 노력하는 네. 팀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의뢰만 주시면 저희가 다 판단하는 거. 네. 그걸 꼭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욕순의 아들이 아니라 뭐 욕순의 조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네. 정말 기다렸던 그런 매물이죠. 그렇죠. 애슐리 리얼터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무엇보다 제가 사진을 보고 이건 내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크뷰를 자랑하고 있는 유닛입니다. 6층이고요. 606호 유닛입니다. 네, 이 단지 이름 자체가 욕슨 파크이잖아요. 그 이유가 이 파크를 조성하기 때문에 욕슨 파크인데 제가 짤막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 욕슨 파크를 조성을 해서 랭리한테 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관리비에 포함도 안 돼요. 욕슨 파크뷰를 바라보면 관리는 시청해주고 이런 굉장한 뷰를 자랑하는 606호 북서향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2018년도에 이분이 이제 사셨잖아요. 저희가 또 오리지널 컨택트 드디어 이거 이거 빠지면 안 되죠, 그죠? 네. 네. 근데 그 당시 7월 25일날 사셨을 당시 분양팀에서도 어떤 뷰가 나올지 모르겠다. 그래서 네. 확실한 거는 파크 바로 위에 6층이니까 파크는 나온다. 그쵸. 라고 분양을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파크뷰뿐만 아니라 6층이다 보니까 이 칼보스역을 딱 칼보스역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층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무것도 가리는 게 없어서 마운틴뷰까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와 이거는 분양팀도 몰랐던 것이 실제로 이제 완공이 되니까 왜냐면 파크 웨스트와 센트럴 사이에 그죠? 이 파크가 있으니까 그 사이로 네, 북향을 바라보시면 밑에는 파크, 위에는 마운틴 뷰. 와, 이제 뷰는 뭐 끝내주는 606호 펜트하우스가 나왔는데 7월 25일 2018년도에 이분이 71만 9,900에 5%만 내시고 분양을 받으셨는데 현재 전매 매물은 이렇게 5%만 다운하셨을 경우는 전매를 이제 사시는 고객께서는 2만 불을 더 추가로 네.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10%가 안 되죠. 안 되죠. 약 한 8% 정도 디파짓을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5만 한 5천 불 정도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비되신 분들은 이거를 좀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준비되신 건데요. 이게 컴플리션이 지금 센트럴이다 보니까 사실 저번에 제가 매번 말씀드린 한 1, 2월로 보고 있는 그 네. 단지이죠. 실제로는 12월 14일에 컴플리션 예정이셨는데요. 이제 개발사 측의 승인을 받아서 1월 14일로 현재 미뤄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전매를 사시는 분들은 1월 14일 날 잔금을 치르시고 15일 날 키를 받게 되시는데요. 그리고 컬러 스킴이 또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밝은 톤의 하얀색 캐비넷, 또 하얀색 카운터탑, 네. 그리고 또 밝은 톤의 바닥, 그리고 심지어 또 방도 또 이번에 그 분양 받으신 분이 마찬가지로 그렇죠. 네. 카펫을 모두 라미네이트로 업그레이드를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게 좀 옵션도 받았어요. 근데 이것도 다 무료이고요. 그 말 그대로 606호 펜트하우스니까. 네, 맞습니다. 천장이 무려 11피트죠. 11피트. 네. 예, 일반적으로 9피트 해도 높다고 느껴지는데 11피트면은 이게 실내 사이즈가 1120스퀘어피트인데 네. 발코니 빼고요. 솔라리움 더 넓게 아마 느껴질 것 같아요. 네. 솔라리움이 235스퀘어피트. 네. 아니 이 지금 유닛의 모든 방 사이즈보다 훨씬 큽니다. 네. 솔라리움에 지금. 솔라리움 제일 커요. 그래서. 네. 예. 그래서 분이 거기에 앉아서 네. 파크를 내려다보고 마운틴을 보면서 이저 예, 네. 커피를 제가 좀 이렇게 하여튼 그런 기가 막힌 뷰를 자랑하는 네. 606호 너무 탐납니다 사실. 네. 개인적으로 진짜 네. 사고 싶을 정도예요. 네. 근데 저희는 이거는 안 사겠다고 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짧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고객을 위해서 길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좋은 유닛이니까 네. 네. 네 정말이에요. 자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지금 진짜 긴급 전매 매물인 게 지금 오퍼를 언제 받기로 했나요? 오퍼 같은 경우는 12월 15일 수요일 3시까지 받는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지금 71만 9,900에 사셨다가 지금 전매 리스팅 가격은 어떻게 내놨죠? 네, 리스팅 프라이스는 77만 불입니다. 네, 77만 불.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또 예측하지만 저희가 저번에 올려드렸던 저희 매물 108호도 599, 그건 투베드였죠. 네. 1층 108호 599,800에 내놨는데 이게 얼마에 팔렸죠? 64만 불에 예. 솔드 되었습니다. 64만 불에 저희가 팔았는데 저도 저 약간 좀 해명 아닌 해명일 수도 있겠지만 네. 저희가 욕슨을 이제 많이 좀 영상 올리다 보니까 욕슨의 이 콘도를 가격을 우리가 좀 부추기는 뭐 이렇게 좀 바라보실 수도 있다라고 저 귀뜸을 들어서 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서도 저희 매물 욕슨 크릭 406호도 있었고 네. 이번에 108호도 있었지만 한국 교민분들도 많이 연락 오셨지만 구매자는 백인분들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꼭 이 한국 교민들한테만 막 이 욕슨을 막 푸시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닌데 전혀 아니죠. 네. 그만큼 진짜 이 백인분들도 인정하는 좋은 개발사의 단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요거 또한 지금 77만 불에 내놨지만 아마 이게 좀 오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죠. 네. 리스팅 프라이스 안에 생각을 하시는 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한번 플로우 플랜을 좀 저희가 좀 짚어봐 드리면 A1 플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께서 우연히 똑같은 플랜을 이제 구매하셨는데 네. 이게 A1 플랜이 이제 방이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긴 해서 조금 우려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플로어 플랜만 보시고는 네, 맞아요. 근데 좀 하셨죠. 저희가 정말 우연히 이 A1 플랜을 실제로 가볼 기회가 있었죠. 그 네, 고객하고 네. 함께. 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실제로 가 보니까 고객들도 그렇고 저도 진심으로 이 플로어 플랜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네. 확 느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나 이 안방에서 솔라리움이 235스퀘어피트는 되는데 나갈 수 있게끔 네. 또 리빙룸뿐만 아니라 되어 있는 그런 구조도 괜찮았고요. 네,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서 마스터 베드룸에서 솔라리움으로 바로 나갈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안방에서 그냥 블라인드를 쫙 쳐도 네. 바로 그냥 발코니 파크 네. 그죠? 뷰가 있기 때문에 이 또 606호 괜찮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역시 마루 이 저 카페트가 모든 방에 원래 기본으로 카페트잖아요. 네. 근데 싹스 3베드룸 다 마루 라미네이트로 네. 지금 이제 옵션으로 업그레이드가 돼 있다는 거. 네. 그래서 플로어 플랜으로만 보실 때와 실제로 가보셨을 때 그런 느낌은 확연히 다를 수 있죠. 네.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네, 가보니까. 네, 네. 그래서 아마 추천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가서 봤더니 네. 좋더라. 주차장 역시 그죠? 저희도 또 체크를 해봤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303호랑 333호. 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333번이 지금 장애인 주차 공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엑스트라 룸이 있고요. 그리고 303 주차장 공간도 옆에 또 좀 걸어갈 수 있는 네. 뭐 이런 도보 예, 공간이 또 있어가지고 거기 어떤 분들은 모터사이클을 갖다 놓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 정도의 사이즈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302번하고 이제 누가 먼저 누느냐 따라서 중간에 지나가는 그런 걸어가는 공간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둘 다 엘리베이터에서 가깝고 네 맞습니다. 네, 공간이 크다. 그래서 되게 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 빨리 저희가 뭐 육신의 자랑을 후루룩 한번 또 한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역시 솔라리움 그죠? 네. 발코니가 후루룩 열 수 있고 닫고 있고 유리로 이제 수도 시설이 되어 있어서 화분에 물을 주실 때나 물 청소하실 때 매우 편리하죠. 네, 네. 또 턱이 있고 배수 시설이 되어 있어서 네. 또 바베큐 아울렛이 가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또 바베큐 머신 갖다 놓을 때도 편하고 가스 레인지도 관리비 포함이죠. 다 포함이죠. 네, 네. 맞습니다. 관리비도 굉장히 되게 저렴합니다. 네. 네. 모든 방에 벽걸이 에어컨이 다 이제 달려 있습니다. 네. 그것도 히트펌프라고 굉장히 좀 비교적 저렴한 그래서 에어컨뿐만 아니라 난방도 키면은 예, 열 효율이 되게 좋은 그런 네. 시스템이고 각 방마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차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개 모든 유닛이 다 파킹이 두 개씩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스토리지가 열어보면은 전기 주차 그렇죠. 네, 전기 네. 아울렛이 있어서 전기가 필요한 제품들을 사용하실 수 있죠. 네. 그리고 자세한 건 또 저번에 108호 영상에서 네. 테슬라도 그렇게 지금 껴져 있는 그 사진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또 화장실에 그죠? 이건 애슐리 리얼터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네,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네. 화장실 바닥에 뜨끈뜨끈한 바닥난방 네. 또 제가 좋아하는 개인 금고 네. 네, 클러식 뭐야 넣을 것도 없는데 전 여권 넣어야 되는데 네네 여권이 또 익스파이 됐어 아 마이 애니웨이즈 그리고 또 위치적으로 칼보스요
칼보스역 나오면 또 555번 타면은 또 바로 로이드까지. 예, 15분에 16분. 네. 프레이저하이, 서리 프레이저하이에서 한번 내리고 바로 로이드 스카이트레인까지 네. 간다는 기가 막힌 또 역 앞이죠 바로. 네. 진짜 긴급하게 저희가 이 메모를 저희가 MLS에서 봐서 네. 바로 이거는 빨리 알려드리겠다 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느낌으로는 12월 15일 3시에는 이제 아마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 영상을 그 뒤에 보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연락 주세요, 여러분. 다른 메모도 또 저희가 또 알려드릴 수 있고 네. 또 참고로 이 리스팅 에이전트 이 중국 분인데요. 이 중국 분하고 또 저희가 딜을 해본 적이 있어서 네. 제가 이 친구 좀 성향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최대한으로 네. 이 606포를 잡아내도록 저희 팀께서 아주 예, 노력을 하겠다고 저희가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락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